안녕하세요 여러분, 투네이처입니다. 디아블로에 관한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저도 내일 6월 2일 아침 8시부터 디아블로 4 얼리 액세스를 플레이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성역에서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에 앞서 아시다시피 많은 유저들이 이미 선행 플레이를 하고 수많은 정보들이 현재 유튜브나 기타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디아블로4를 플레이하기에 앞서 재화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중요하거나 한번 고려해 볼 만한 내용들을 선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즐거운 디아블로4를 즐기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앞으로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디아블로4 영상을 채널에 업로드하려고 하니 놓치지 않으실 분들은 채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선행 플레이어들이 실수라고 말하는 팁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레벨이 낮은 아이템의 전설 위상을 각인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전설 위상은 캐릭터의 빌드 구성에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위상은 힘의 전서나 드랍되는 전설 아이템에서 위상을 추출해서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1에서 50구간은 빠른 레벨링과 함께 장비를 수시로 바꿔주게 된다고 합니다. 추출한 위상을 각인해서 사용하다 보면 위상 각인한 것이 아까워서 아이템을 계속 쓰게 될 수도 있는데 이는 캐릭터 스펙업에 절대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또한 전설 위상 자체도 얻기가 어려우니 최대 수치를 가지고 있는 위상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사용하라는 팁도 있었습니다. 최대 수치를 가진 위상을 드랍으로 얻었는데 선행 플레이어 70시간 동안 그보다 나은 위상을 더 이상 먹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네요. 결과적으로 던전에서 얻게 되는 힘의 전서 위상들이 캐릭터 스펙업에 더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꼭 필요한 위상이 있다면 가능한 한 50%의 보너스를 얻을 수 있는 목걸이에 각인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디아블로4에서 골드는 상당히 중요한 재화입니다. 빌드를 바꾸거나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각인하는 등 많은 곳에 골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골드를 낭비하면 캐릭터 스펙업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는 장비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첫 번째 팁에서 캐릭터의 레벨을 계속 올리면서 장비는 계속 교체될 것인데 이때 장비의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골드를 낭비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장비의 교체 주기가 점점 느려지는 것을 고려해 장비의 업그레이드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상 각인 또한 많은 골드가 소모되므로 장비가 바뀔 때마다 각인하는 것도 그리 좋지는 않겠네요. 결과적으로 많은 골드의 축적은 높은 월드 티어에 진입해 엔드게임을 즐기기 위해 캐릭터 빌드를 세팅할 때 더 강한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과 같이 어드벤처 난이도와 베테랑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행 플레이어들은 베테랑 난이도보다 어드벤처 난이도가 더 이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베테랑 난이도의 경우 더 강해진 몬스터들과 함께 보상으로 20%의 추가 경험치와 15%의 추가 골드 드랍 보너스가 있지요. 하지만 어드벤처 난이도는 이러한 보상이 없지만 베테랑 난이도보다 난이도가 낮을 것입니다. 낮은 난이도는 더 빠른 액트 클리어 속도를 보장하게 되겠죠. 또한 20%의 추가 경험치는 몬스터의 사냥으로부터 얻는 경험치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퀘스트로부터 얻는 경험치는 티어 1 난이도나 티어 2 난이도나 차이가 없습니다. 액트를 밀기 위해서 몬스터를 사냥하게 되겠지만 파밍을 위해 지속적으로 몬스터를 사냥하는 일이 없다고 하면 빠른 퀘스트 클리어로 보다 빠르게 엔드게임 컨텐츠로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개인의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충분히 난이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키오바사드의 석상에서 난이도 변경도 가능하니 이는 한번 고려해 볼 사항이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비약에는 경험치 추가 5% 보너스가 있죠. 일부 비약들은 전투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초반에 만들 수 있는 비약들은 그보다 효과가 좋지 않죠. 하지만 계속적으로 경험치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적은 재료가 드는 비약을 많이 제작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좋은 효과를 가진 비약들은 그만큼 제작에 더 많은 재료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정말 많은 정보 사이트들이 현재 외국 유저들 중심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들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얻은 정보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디아블로4 플레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한글로 데이터베이스가 잘 정리된 사이트는 diablo4.cc입니다.
위상, 아이템, 퀘스트, 지도까지 잘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로 심플하면서도 매우 활용도가 높아 보입니다. 다른 영어권 사이트로는 다음과 같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팁을 여러분께 정리해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성역에서의 모험이 기대되는데요. 다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투네이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